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SBS 뉴스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정말 춥습니다. 서울 기온 영하 14.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강추위는 내일까지 계속되겠고 서해안의 눈도 더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양태빈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추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하 14.7도까지 떨어졌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21.5도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추웠던 지역은 강원도 철원, 임남면인데요. 체감온도로는 무려 영하 37.1도까지 뚝뚝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강추위는 내일까지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2도로 예상되고요. 이후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면서 성탄절 당일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추위 속에 서해안 지방에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도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간당 1에서 2cm가량의 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오늘 하루 동안 제주 산지에 많게는 30cm 이상, 호남 서해안에도 10cm 이상, 그 밖에도 1에서 최고 8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끄러운 도로에 교통안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추위 속에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성탄절 당일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